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멘토입니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 ABL 바이오고요. 18,500원에 비중 15%요. 18,500원에 비중 15%요. 일단 바이오 종목은요, 적자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흑자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요,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은 게 적자든 흑자든 주가는 언제든지 튀어올 수 있는 진짜 긁지 않은 복권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시청자님이 오늘 복권을 사려고 하는데 제가 말려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사려고 했던 그 복권 판매점에서 1등이 나왔으면 시청자님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아쉽죠.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복권 산다 하면은 말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리지 못합니까? 말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당첨될 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혹시나 당첨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사서 안 됐을지 몰라도 거기서 만약에 1등 당첨자가 나왔다면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원망할 거예요. 아, 거기서 내가 샀으면 당첨됐을 건데 네가 말려가지고 말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식처럼 이렇게 주식 중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은요, 팔아라 사라라는 말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팔아라 했는데 이상급등 현상을 뭐 임상을 하네, 뭐 신약 개발을 하네 하면서 주가가 막 100%, 200%, 1000%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재무제표가 뭐 좋은데 일단 들고 가보세요 했는데도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투자는요, 그냥 본인 소신을 믿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상담받을 종목은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진짜 딱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제약바이오는 이 회사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야 이번에 암 치료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면 주가 갑자기 상한가 가요. 야, 암 치료 물질을 내가 한 10년 뒤에 개발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후보 물질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하면 막 상한가 가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슨 말 때문에 올라갈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와 이거 어디까지 가져가세요도 말하기 힘들고 어떻게 대응하세요라고 말하기 힘들고 시청자님의 소신이 없다면 이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소신을 부리기에 나의 소신을 부리기에는 좋은 매수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쯤 내려가면 이때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18,500원에 매수하신 거는요, 매수가가 너무 좋은 자리고 여기서는 내가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좋은 이야기 나오면은 급등 나오면은 아이고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자리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볼 만한 자리고요. 대신에 이 기업도 적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가 단점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돈을 마련할 국리를 해요. 그러면 어떤 국리를 하게 되느냐, 결국 유상증자라는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푹푹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빠지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17,500원이라던가 17,000원 이탈하면은 매도 먼저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일단 매도 먼저 하셨다가 다시 들어갈 자리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치 분석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 기업이 어떤데 저떤데 하면요, 이 회사가 이중항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중항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앞으로 막 다 아플 거 아닙니까? 아플 거니까 이런 기업들은 유망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을 보거나 뭐 회사의 미래를 보거나 가치를 보거나 이런 것보다도 가격을 봐야 되는데 가격 잘 잡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여기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얘를 튀어오르면 2만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뛰어오르는 습성이 있잖아요. 최소. 저길 지나가고 2만 5천 대까지 가는 형태들이 이렇게 자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2만 원 이상 때, 2만 1천 원 대부터는 수익을 점점 챙겨내가지고 빨리 나가시면 되는 거죠. 뭐 물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이상 급등 현상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그건 내 운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예, 예. 그냥 아주 심플하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여기에 머리를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할수록 매매는 꼬이게 되어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는 간단하게 매도 매수 전략만 잘 짜서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